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생삼도 이제 빅골 광주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정말 이 이른 봄처럼 달콤하고 향긋한 상큼한 미소를 지닌 분입니다. 김나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예, 뭐 공식 비타민이시니까 이런 소식어 괜찮으시잖아요. 좀 더 이렇게 화사하게 웃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부담감이 있네요.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만나볼까요? 혹시 김한별 아나운서는 떡 좋아하시나요? 떡이요? 예, 저는 뭐 꿀떡꿀떡 넘어가는 꿀떡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꿀떡만큼이나 조금 특별한 떡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30년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가던 나주의 전통떡이 이번에 화려하게 부활한다고 합니다. 어떤 떡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천년의 고도 목사고을 나주에 왔습니다. 나주형 보이시죠? 나주형. 오늘 여기 왜 온 거죠? 절구떼떡 맛보러 갈 거예요, 오늘. 아, 절구떼떡이요? 혹시 절구떼떡을 아시나요? 예로부터 남도의 으뜸으로 쳐주며 아주 귀한 분께 대접했다는 절구떼떡. 지금 소개할게요. 아, 절구떼떡이 뭐요? 그럴 리가요. 아유, 그렇죠. 아니, 혹시 절구떼떡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절구떼떡이 뭔지 아세요? 절구떡 몰라 나도 잘. 그 뭐 더 맛있대요. 아, 그래요? 절구떼떡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목사골 시장 안에 들어가면은 분추떡 그 판대 있어. 절구떼떡이라고. 여기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절구떼떡. 그 추억의 맛이 이곳 오일정에서 보관됐다는데요? 여기 아닌데? 아, 여기쯤에 있다 했는데 어딨지? 저기 있다. 아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기 딱 적혀져 있거든요? 저긴가 봐요. 빨리 가보시게요. 아, 찾았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그 귀한 절구떼떡 제가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나중에 오시면 꼭 들려야 되는데, 저기는. 절구떼. 아, 그럼 그 귀한 얼굴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이게 절구떼떡이에요. 아니. 제일 유명한 떡. 아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뭔가 탱글탱글 묵 그 같기도 하고요. 오, 그러네요. 모양이거든요? 우선은 먹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맛인지 잠시만요. 어머. 보이시죠? 굉장히 찰지더라고요. 어머. 와. 딱 보기만 해도 이 쫄깃함이 이미 느껴져요. 먹어볼게요. 야, 저는 늘 느끼지만 나윤 씨는 참 복스럽게 뭐든 잘 먹어요. 아유, 제가 또 먹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죠. 은은하게 단맛이 계속 밀려오면서 쫄깃쫄깃하고 좀 고풍스러운 맛이 막 나면서 이 나주뿐만 아니라 이 남도에서 진짜 임금님께 드렸던 그 떡이거든요, 이게. 근데 절구떼떡이 뭔가 이렇게 절구로 찢는 떡 같기도 하고 이름이 좀 특이해요. 그러죠. 절구떼 한번 애초에 한번 봐보실래요? 어디요? 떡 만드는 재료 절구떼 식물 이거예요. 아! 자, 보세요. 꽃 모양이 둥글둥글 곡식을 찢던 절구공이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절구떼. 일명 분추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예로부터 귀한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2년 전 시도한 절구떼의 대량 재배가 성공하면서 잊혀졌던 절구떼떡도 함께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라져가던 절구떼떡을 왜 다시 하시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 절구떼떡 이것을 이제 커서 이제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가지고 또 보니까 이게 또 사라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재배하여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부터 귀한 음식으로 통했다는 절구떼떡. 그 맛의 비법을 파헤쳐 봤는데요. 의외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우선 고운 찹쌀에 주재료인 절구떼와 쑥을 넣고 고루고루 잘 섞습니다. 오, 이렇게 쑥도 함께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부터 내려온 전통 그대로의 방식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재료가 있다고 해요. 뭘까요? 바로 이건데요. 잠시만요.
이게 바로 숨은 비법 아닐까요? 네, 이게 그 나주산 배즙인데요. 우리 그 절구대 엔젤미를 만들기 위해서 설탕이나 물 대신 이 배즙을 넣고 있습니다. 인공첨가물은 가라! 나주에서 직접 재배한 절구대와 쑥에 나주 배즙까지 건강한 천연 재료로만 승부하는 절구대 떡! 때문에 달지 않고 담백한 맛 그대로가 특징인데요. 나주의 전통을 잇는다는 자부심에 정직한 고집을 가미했습니다. 하지만 떡을 복원하기까지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라져가던 떡이기 때문에 뭔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떡을 만든다 보면 이게 잘 굳고 좀 이것이 그 물 조절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절구대 떡 복원에 용감하게 도전했지만 떡의 식감부터 맛까지 수차례 실패를 거듭했다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어르신들은 옛부터 이제 드셔본 떡이라서 아, 저 이 떡을 이런 데서 만드네. 아, 군대떡이네. 푼지떡이네 하면서 만들어 보니까 또 많이도 사가시고 그렇더라고요. 또 소개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도전은 계속됐고 결국 옛 나주의 명성을 드높였던 절구대 떡 맛을 오롯이 재현할 수 있었던 거죠. 야,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한번 맛보고 싶어요. 맛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그 맛 너무 궁금하시죠? 네. 물론 절구대 떡 인절미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기호에 따라 꿀이나 콩가루에 찍어 드셔도 좋거든요. 세상에. 이 절구대 떡. 이거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이 콩가루까지 묻히면 얼마나 맛있을지. 입속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녹는 맛이에요. 맛있어요? 어머! 어머머머. 쫄깃쫄깃하면서 그걸 콩고물이 싹 감싸주니까 부드러운 맛까지 더해지면서 이건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부드러운 찰진 맛이 일품인 절구대 떡. 맛이 궁금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 시식평가를 부탁해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떡을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아니, 맛이 어떤가요? 진짜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할머님이 해주시던 그 맛이네요. 그냥 정겨운 맛이에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귀한 날 귀한 분께만 드렸다는 절구대 떡이 이제 누구라도 언제라도 맛볼 수 있는 국민 간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쉬워요. 제가 이게 지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이거 정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 그럼 제가 한번 이 절구대 떡으로 사행시를 한번 해볼게요. 홍보로 한번 할 기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네. 운 띄워주세요, 운. 절.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굿. 굿입니다. 굿. 대. 대박이에요, 여러분. 떡. 떡하면 역시 절구대 떡. 아, 근데 반응이 없는데요? 없었죠. 딱딱 박자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통은 살리되 더 건강한 재료와 젊음의 열정, 노력까지 더해 더 귀한 맛으로 화려한 부활을 알린 나주의 으뜸 맛. 바로 이 떡은 절구대 떡입니다. 여러분, 절구대 떡 드시러 오세요. 오세요. 네, 절구대 떡의 화려한 부활 소식 잘 봤습니다. 옛 맛을 기억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아주 좋은 선물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떡이 나주에서는 분추떡, 분대떡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 기억의 맛을 아무리 찾고 싶어도 재료인 분추를 수소문했지만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주 지역의 문화 전통을 연구하시는 허브크 박사가 나주 곳곳에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연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분추와 절구대라는 식물인 걸 알게 되신 겁니다. 아, 그런 얘기가 또 숨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하수 대표님이 이 분추 대량 재배에 성공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절구대 떡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단순히 떡을 재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지역의 전통의 맛과 문화를 재현해낸 것에 제가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절구대 떡이 어렵게 부활했으니까 그 맛이 다시는 잊히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 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나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주와 전주, 제주가 함께 만든 생방송 생생삼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누군가 봄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 봄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좋은 책 한 권,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 좋은 음악 다 좋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가시면서 이른 봄을 저희가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이 왔을 때 제대로 즐겨야겠지요. 잘 준비하시고 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주와 전주 제주가 함께 만든 생방송 생생삼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